아, 이거 되게 재밌는 컨텐츠다. 오케이. 자, 이게 되게 재밌을 거야. 잘 봐봐. 좋아요, 구독, 완전 알림이야. 알림. 빠져나 있고 들어볼까? 한 번에 가야 될 듯. 빠져마 바디스. 금용이랑 같이 쌌네. 금용이가 때리네. 내가 패드를 많이 했네. 굿. 뭐 이런 노래가 있고요. 또 있나요? 많죠. 보자. 원데이 퀴즈 노래들을 많이 했지. 대박. 아이들로 두벤 바이러스 OST 막. 내 사람도 코러스에 들어가 있지. 가이드도 내가 있고. 그래갖고 환희 형을 그때 민규랑 같이 환희 형 콘서트를 갔을 때 진짜 그렇게 인사드리니까 반겨주시더라고. 내 노래였어 원래. 내가 부르려고 뭐까지 다 끝내놨는데 이제 환희 형은 저번에 반겨냈지. 그대 싣고 따라 없는데 당자 만나는 가슴뿐인데 하나만 노래가요 그대 웃음이 멈추면 어쩌죠. 되겠다. 잠깐만, 내가 옛날에 듀엣 할 때 노래 한 번도 안 유튜브에 공개 안 해줬지. 동훈이 형이랑 나랑 듀엣 할 때 앨범만 했던 거. 레디비라고. 제가 레디비라는 팀 했었던 걸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. 그거 내가 카페에 올려줬는데. 아 올렸어? 여사도 이제 아 그래? 레디비라는 팀이 있었습니다. 그때 레디비라는 팀으로 노래가 그때 보자 엄청 많이 녹음했었어. 8곡 정규 앨범으로 준비를 다 맞춰놓고 맞춰놓은 상태에서 회사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스타킹을 나가게 됐지. 이거 지금 나왔을 거야 이 노래는. 자, M10 노래를 들려줄게요. 아 이거 되게 재밌는 컨텐츠다. 오케이. 자, 이게 되게 재밌을 거야. 잘 봐봐. M2M의 무슨 노래로 나왔냐면 이 노래가 이제 괜히 내가가 있어요. 괜히 내가.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원래 제 노래였는데. 괜히 내가 사랑하자 말아요. 맞아. 괜히 내가 지켜준다 했어 나와요. 난 솔직하게 나누고서 편을 돌리면 이제 원래 버전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 너무 귀여워. 가사가 다 달라요. 안 될까요? 한 번만 그 손 잡아보. 2007년의 영탁이 목소리입니다. 가사가 기억이 나지. 그러지 마요. 미안해 마요. 알아요 내 주.
그제야 사랑은 사진걸 남자가 돼서 사랑하는 여자 하나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데 괜찮아요 가세요 내 걱정 마세요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염려 말아요 좋은 소식이 완전히 형 머리라고 그냥 깜짝 놀란 거 아까 2절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보내드린 짱구 캡처 보셨나요? 귀엽더라 짱구 참 내가 짱구가 될 줄이야 팬분들이 요즘 오빠한테 장꾸 재질이라고 장꾸가 뭐야? 장꾸가 장난꾸러기 나뎀스 빰빠빰빠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깜짝 퀴즈 여기가 좋아하는 이장님이 사시는 동네는 막걸리였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제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완전 알림이야 알림